그 아나운서 그건 언제 발표나? 어차피 떨어질 거 알고 한 거예요. 떨어져도 상관없지. 경험. 근데 어? 경험이지. 근데 언제 발표를 하는 거지? 오늘 났던데. 났어? 떨어졌구나. 아니 나 아직 안 봤어. 떨어졌을걸? 신기한 게 아나운서 지망생인 첫째와 모델로 활동 중인 둘째까지. 남다른 외모 자랑하는 김우리 씨 가족. 22살의 아빠가 된 덕에 아빠라기보단 큰오빠 같은 느낌인데요. 야, 일단 아빠 친구들이 되게 부러워하고 막 아빠 잘생겼다고 그러고 일단 패션업을 하잖아요. 그래서 패션에 엄청 부러워하고 나쁜 건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이제 피부가 안 좋아졌을 때 아빠를 눈 마주치고 얘기하기 싫은 거? 눈을 마주치자마자 너는 왜 이렇게 피부가 더럽니? 그러니까 일단 엄마는 저한테 곰팡이? 라고 표현을 하고 아빠는 진물이 이렇게 있냐 그러고 언니가 그나마 제일 사람 같게 말해줬어요. 염증. 다 같은 말이긴 한데 또 엄마는? 엄마는 가끔 더럽다고 눈을 굉장히 그때는 이 가족들 눈을 마주치기 싫어가지고 쌩얼도 안 보여주려고 그러고 빨리 후다닥 방으로 들어가거나 아니 얘네들이 이렇게 방에 들어가면 초콜릿 봉다리가 있고 그리고 막 과자 봉지가 막 있으니까 그걸 보고 이제 얼굴 이런 거 보면 이게 근데 그거를 되는 것들을 먹고 그걸 좀 그런 게 그걸 한번 보고서 그걸 계속 말해요. 그 이제는 안 그러는데